피델 산체스 엘란데스 엘살바도르 공화국 대통령 내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2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1970년 9월 28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중남미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산체스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박 대통령이 주창했던 정상 외교의 두드러진 결실로 이루어졌으며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양국 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서 20여 년간 다져진 우위를 재확인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엘살바도르 공화국은 총면적 2만 평방킬로미터에 인구 330만의 적은 나라이긴 하지만은 부유한 국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 개인 소득이 284달러나 되는 중진 농업 국가이기도 합니다. 산체스 대통령은 김포 가두에 환영 나온 수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시청 앞 광장에 도착 시민 환영 대회에서 양택식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를 증정받았습니다. 시민 환영대회에 참석한 산체스 대통령은 이어서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 방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산체스 대통령은 한국 동란 일어나기 1년 전 1949년에 유엔 한국위원단의 엘살바도르 대표로 한국에 온 바 있어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우방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방한 이튿날 두 나라 원수는 청와대에서 약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날 회담에서 양국 원수는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협조할 것과 특히 제25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 토의에 있어서는 한국을 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밤 양국의 대통령은 신범식 문화국무부 장관의 안내로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예술을 감상했습니다. 한국과 엘살바도르 양국의 국가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막이 오른 이날의 예술제는 악을 비롯해서 대금독축, 무용, 장고춤, 부채춤 등이 연주됐습니다. 특히 대금독주와 부채춤이 공연되자 산체스 대통령은 많은 박수갈채로 환영 공연에 답했습니다.